요즘에 그 성경 통독기 8배속짜리를 샀어요. 거의 하루에 한 권씩 끝나더라고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신명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50장, 그리고 또한번쭉 넘기면 50장,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0장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성경 통독기. 읽어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리고 나서 다 읽은 다음에 한번 눈으로 다시 또 읽어요. 그러면 50장 읽으면 두번 읽게 되는 거니까 100장 읽게 돼,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100장 정도 읽고, 못 읽을 때한 60장, 70장 이렇게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시키면 나는 기도가 준비 안 됐다. 그런 얘기하면 일단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도 이겨나가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치여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들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머리에 들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그게 실력이다. 지난주에는 삶을 통한 실력 중에 하나가 양심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돼요. 크리스찬들도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저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참 모순이죠? 이 양심을 지키는 것도요, 그 양심을 지키는 것도 그게 실력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되오의 신앙으로 내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게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다. 그래. 오늘 제가 또 하나, 삶을 통한 실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실력 없이 이렇게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 실력 있는 크리스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준비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항상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누굴 쓰실까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성경 실력도 준비가 안 됐고, 어떤 지적인 실력도 준비가 안 됐고, 기도의 실력도 준비가 안 됐고, 어떤 영적인 어떤 실력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실력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한 다음에 그를 잘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력 있는 파워풀한, 이 파워풀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위기가 와도 그냥 탁탁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위기 앞에 그냥 한 방에 나가죠. 그냥 한 방에 나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잘해야 되지만 하루아침에 태권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태권도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거, 기본 자세부터. 그래서 자기는 일절 저녁이 되면요, 간식을 안 먹는데, 7시 이후가 되면 안 먹는데,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점심, 그러니까 저녁을, 그러니까 딱 일찍 먹고 7시 넘으면 일절은 물 외에는 안 먹는데, 그리고 속을 쫙 비운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예, 날라갈 것 같고, 막, 기분이 너무 좋다, 속으로. 기분 좋으면 교회 와야지. 이제 이분이 교회 올 거예요. 아, 이분이 아주 교회 오려고, 다른 데는 안 간대 또, 우리 교회만 오신대요. 저 그것도 은혜더라고. 다른 사람들이면 교회 오라고 별 사람이 전도를 다 했는데 안 갔대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근데 우리 교회는 온대. 다른 교회는 절대 안 가고, 우리 교회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스터 최라는데 오시면 보세요. 180키도 크고요. 아주 훌쩍합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이 키 적은 키예요. 162cm에 65kg예요. 근데 그분이 180에 70kg라고 하면 얼마나 날씬하겠어요. 응?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다 먹고 어떻게 다 자고 살을 뺍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절제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일 다 하고는 절대 이 실력을 못 키워요. 그게 절제예요. 자,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라이브를 보시는 분도 찾아보세요.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이기기를 다툰단 말에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기기를 간구하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다하고는 절대 이게 승리할 수 없어요. 예. 네. 먹을 거 다 먹고, 크리스찬이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입을 거 다 입어가지고는요, 영적인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이런, 자꾸 이런 얘기하면 교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신앙 성장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신앙 성장의 단계, 신앙 성장도 단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5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뭘? 절제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별. 그게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배 목회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낼 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의 자격이 있어요. 직분자의 자격.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 것인가. 목사가 될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장로가 될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집사가 될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이 교회 사역을 맡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칭찬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하며? 절제하며.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있다. 목회자가 부인이 둘이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목회사에 못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되느냐?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당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뭐하며? 절제하며. 네. 절제하며. 여자들도 여인들도 그래야 된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이 말세의 특징을 쭉 말씀해요. 말세에는 이런 대자연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어요. 사악해져요. 예. 얼마 전에 그 토막살인, 참 생각만 해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는지 몰라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살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자기가 모텔에서 종업원인데 숙박비를 안 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해서, 근데 그래서 그럼 난 잘못한 게 없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요, 양심이 양심. 그리고 절제가 없어요. 사납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뭐 대자연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성품이요, 굉장히 사악해져요. 사나워져요. 꼭 짐승 같아, 짐승. 짐승보다 더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제가 중직자를 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제가 중직자 세워놓고 제가 당해요.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요, 자기 손으로 세례주고 자기 손으로 임명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당한다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집사님 안 그러겠죠? 장로 되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장로님 되고 나서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 말이에요. 그거 취소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다 들었어요 여기? 네. 이장부터 들으셨죠? 권사님 들으셨죠? 예? 네, 그런 많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쭉 끌고 나갔어. 근데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사악해져요. 점점 사악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2절부터 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뭐한다요? 절제하지 못한다.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말하는, 이 참소란 말은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참소한다고 그래요. 나쁜 말을 섞어가지고 막 블라블라블라 이걸 참소라고 그래요. 참소. 참소는 마귀 속성이에요. 원래 이게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인데요. 영어로는 디몬, 그리고 헬라말로는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원래 참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막 참소하고 사납고 절제. 이게 다 여기 지금 말씀한 요 속성이 다 마귀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게 무슨 실력? 그 뭐 실력이 뭐냐? 그 실력이 절제하는 실력을 해야 돼요. 절제하는 거.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하세요. 먹는 것도 절제하세요. 잠자는 것도 절제하세요. 네. 모든 것에 절제를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첫째 합시다. 임성수 한수 입장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한 박자 입니다. 근데 절제라는 게 self control인데 내 자신을 절제하는 건데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절제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그 중독입니다. 담배도 게임도 중독이고요. 술도 중독입니다. 게임도 중독이에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40%가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한국 남성의 40%가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게임 중독.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고 막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그 애들이 1시간 이상 게임하면 그거 중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독으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어른도 있다. 어른도. 어른도 앉기만 하면 그냥 막 게임을 게임. 그 중독이에요. 근데 그것만 중독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요. 그게 그 니코틴에 중독이 된 겁니다.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그게 안 빠져나와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금침을 받아. 금침. 금침한데 얼마인지 아세요? 30만원. 비싼 건 50만원이에요. 그럼 금침 맞는다고 담배가 끊어지냐?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 중독됐는데 이미 몸이 땡기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몸에서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응. 그래도 어떤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인데 그 은사란 말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 누가 지금부터 9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분에게는 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 빨리 해야 돼. 그럼 뭐 3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30초 안에. 시작. 아무도 없어요. 그 처음이 뭐예요, 그러면? 9가지 은사, 9가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처음이 뭐예요? 옳지.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지. 그럼 합치면 뭐예요? 처음과 끝을 합치면 뭐냐고요? 사절. 사절이에요, 사절. 모든 걸 다 사절한다는 거예요. 사유하고 자연총절이에요. 10초만 더 하잖아? 사유하고 자연총절. 시작. 사료자 연청자. 뭔지도 몰라? 목사님께 무슨 소리래요? 사희와 오자 양충절. 그거를 이제 앞자만 딴 거야. 시작. 사효자 양충절. 이쪽도 시작. 아이고. 저 이쪽에 시작. 가보시오. 밤새웠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팍팍팍팍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암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유집사님, 씨, 거기는 학생이잖아. 학생들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 시작. 안 되지?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돼. 큰일 났다. 이게 사단교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야. 김종민 집사님, 시작. 황미선 집사님, 시작. 하는 거예요. 사회당의 장면. 그 뒤가 끌려서 양충 온철. 온유와 절제니라. 사회당의 장면. 그럼 다 끝나요. 사회당의 장면. 그래도 황미선 집사님 딱 한 분이네. 하실 분이. 최민진 집사님 학생이잖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자, 그러면. 백종종사님, 아이, 안 되겠다. 이거 또 이게 실력이 탄로나면 또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고개 들어요, 빨리. 고개 숙인 사람들은 시킬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 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역사가 열매란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결과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백방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시 또 원위치예요.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제발 하는 거 제발.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도 너 좀 낮은가? 네, 끄세요 이제.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